아프리카 닉네임 류세비, 거상 닉네임 류세비, 그녀의 캐릭터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보녀랜다. 조녀 레벨 120, 신등 89, 전장잔액 1억 2천. 조금 이상하죠. 밸런스가 안 맞아. 이거 딱 보면은 느낌 오잖아. 그지? 밸런스 안 맞아. 갑니다! 데마시아! 개방훈련소 분이시네. 유세빈님, 개방훈련소 아마 3기 분이신 것 같아요. 그죠? 죄송합니다. 여기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개평하기 위해서. 자, 일단 본 캐릭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, 뭐지? 얘 오림 찍은 거야? 레벨이 120, 전직 전인가? 아닌데, 이거 전직 했는데? 이거, 아, 뭐야, 이거? 잠깐만, 나 멘붕 와가지고. 이게 뭐 상태가. 아니야, 이게 1차가 아닌데, 뭐야, 이거? 뭐에다 쓰는 캐릭이야, 이거? 응? 아니, 어디 딴 데 뭐 팔문 금세 그거 있어요? 류세빈님, 여기 뭐 청사필 있습니까, 이 캐릭에? 아, 청사필 있지, 여기, 어디에? 아, 그래, 뭐 스탯은 둘째 치고, 이건 만화, 말도 안 되는 스탯인데. 청사필, 캐릭이 있죠, 지금. 팔문금 진법강화 찍어놓은 게 저기 청사필이 어디 있겠지? 없다고? 이게 진짜 힐링했어. 네가 날 떠나는 게. 아니 그리고 이거 불기 뜨셔야 돼요. 이거 만화가 지금 420인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. 아, 나 뭔지 알 것 같아. 아, 나 이분 뭔지 알 것 같아요. 아니야,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. 기다려봐. 내가 내 말 틀리나 맞나 봐봐. 진법강은 300밖에 안 들어가. 진법강은 한 번 쓰고 말 거 아니잖아요. 원래 조녀 사냥이 그래. 난 조녀 잘 몰라. 사냥 많이 안 해봤어. 하는 것만 봤어. 동영상만. 한번 쓰고 채우고, 한번 쓰고 채우고 한다고? 아, 원래 한번 쓰고 채우고, 한번 쓰고 채우고 그래요? 원래 그래? 아, 이게 일반적인 사냥 방식이? 연속 시전이 안 돼? 아, 그러면 말이 되지. 잠깐만, 뭐야, 오디오 꺼졌어. 조남 함정이랑 똑같네, 그럼. 아, 근데 너무 힘들지 않나, 그렇게 하면? 한번 쓰고 다시 채우고, 한번 쓰고, 귀찮을 것 같은데. 아무튼 뭐,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.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. 저도 잘 몰라요, 조녀 같은 경우. 많이 안 써봐서. 질문은 좀 나중에. 그러면은 오케이. 뭐 그렇다고 치고 넘어갑시다. 자, 장수 소개드립니다. 선무공신 뇌전차 오행기 발석거 네 마리인가요? 이거 섞여있어 잘 모르겠네.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 맞죠? 손병 하나 드셨고 중국이었다가 조선으로 넘어오신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빨리 넘어오신 것 같은데. 아니 뭐 그래도 근데 너무 갖추고 넘어와야 될 건 다 넘어왔네. 뭐, 이 정도 캐시쯤이야 괜찮아요. 상관없어. 요 정도 주막을 보자고. 알겠습니다. 뭐 요 정도는 상관없고. 당연히 뭐 기태스 끼고 넘어오셨겠지. 오 괜찮네. 오 잘하셨네. 생각보다 깔끔한데? 지금 캐시템을 많이 쓰시긴 많이 쓰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캐릭터 괜찮아. 나쁘지 않아. 내신 기태스. 오우씨 얘는 어차피 기태스 필요 없고 게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? 적당해! 괜찮아 적절해! 뭐 투자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깔끔한데? 뭐지?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
아마 직장인 느낌인 것 같아요. 지금 직장인이신 것 같아. 학생 느낌은 아니고 게임할 시간이 많이 없는 직장인 딱 형님 느낌. 저보다 조금 나이 더 있으신 30대 중반 딱 느낌 나지. 근데 게임을 좀 잘하는 그 정도 느낌. 주막가자고 자꾸 딱 보면 알아. 아 맞다고요? 맞다니까. 왜 자꾸 주막을 가래? 왜? 주막을 가라고? 주막 왜? 응? 후배를 맞춰? 뭐 괜찮아. 왜? 뭐 깔끔한데 왜? 괜찮습니다. 아이 플레이 스타일 보면 안다니까. 난 사람 속을 읽을 수 있다 그랬잖아. 아 뭐 내전차 있어서 이거를 저거 대신 쓴다면 되니까. 아 여러분들 내가 멘붕 당한 게 몇 번인데 이 정도 캐릭 보고 내가 멘붕을 당하겠어? 아무렇지도 않아. 그리고 뭐 천장전에 한대잖아. 아 저기 그 청사필 해가지고 팔문금세 쓴대잖아. 뭐 괜찮지 뭐. 근데 더 이상 현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. 본인 마음이지 뭐. 그러니까 본인만의 딱 그런 확고한 그런 게 있어요. 테크트리가 머릿속에 딱 있어. 게임 센스도 좋아요. 제가 볼 땐 그래요. 게임할 시간만 없을 뿐이지 게임 센스 자체는 무자본으로 했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야. 큰 문제는 없어 보인대. 일단 중국에서 넘어왔으면 이해정 장소가 전부입니다. 상담인 여러분 청사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팔문금세 스킬이 걔네차 시너지가 좋은지 궁금하여 어떤 사이언트가 궁금하니. 걔네차랑 시너지 자체가 없어. 걔네차랑 시너지는 페르난도. 또 조선에서는 김유신 외에 어떤 장수를 추가해야 될까요? 없습니다. 김유신 외에는 선택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. 손자병법은 현재까지 한 개 먹었으며 천천히 즐기기 좀 더 나중에 좋은 생각이고요. 현재 유명계에서 알을 캐고 있는데 더 좋은 노가다 장수가 없습니다.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. 뭐 캐릭 깔끔한데 왜? 시너지는 팔문과 쿠베라가 더 좋대. 전 둘 다 뭐 많이 써본 장수들이 아니라서 패스하겠습니다.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. 10초만 기다리겠습니다. 쿠베라 기태 없는데 쿠베라 상관없어. 쿠베라는 200렙 찍는 거 워낙에 쉽기 때문에. 워낙에 강력한 장수잖아. 200렙 찍는 거 쉬워. 자 질문 10초만 기다립니다. 진행이 깔끔할 수밖에 없는 게 캐릭터들이 다 전체적으로 깔끔하니까. 걔네전을 그럼 쿠베라하고 교체할까요? 아니야 걔네전을 계속 키우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쿠베라 마차가 모리사냥이 조금 더 좋을 거야. 그러니까 류세빈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. 먼저 걔네차를 키우겠다. 나는 전무후무한 하이브리드를 키우겠다. 근데 하이브리드가 여러분들 장점이 모든 측면에 있어서 평균 이상의 뭐 그런 스탯을 가진다. 이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단점이 어느 한 곳에도 특출날 수가 없다. 근데 걔네차는 어느 한 곳에 특출나긴 하죠. 그래서 이상한 애인데 아무튼 걔네차는 보스몹 사냥에서는 최강자고요. 키린보다 더 세요. 걔네차 같은 경우는 보스몹 사냥에서는 최강자. 모리 사냥에서는 중급 정도. 중하급까지는 아니고 중상급까지 아니고 딱 중급 딱 중간이에요. 모리사냥에서는 쿠베라 마차는 장수 중에서는 모리사냥에서 최상급. 보스몹 사냥은 절대 못하고요.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선택하세요. 깔끔하지? 둘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. 끝!